그래도 실시간에 겨스타이어리스타 오늘은 와야님의 최신 영상이 하늘 파랑 예쁘길래 입질해 봤답니다. 아, 리더 좋아요 눌러주시는 직업분들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헐, 저기요, 오늘 3일짜리인데 실시간 키신 건가요? 헉, 뭐지? 오늘 3일짜리 실시간 키면 좀 그런가? 아, 저 유리 우몽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이 3일짜리인데 제가 실시간에 켰네요. 불편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예, 불편하다니요? 아니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죠? 3일짜리 빨간 날에도 이렇게 실시간 켜주시니 제가 더 감사하고 죄송하지요. 이런 날은 좀 쉬셔도 되는데. 에, 아하하, 아닙니다. 1일 영상한다고 약속했으니 오늘 같은 빨간 날에도 영상을 쉴 수가 없지요. 아유, 3일짜리 왜 영상 올리고 실시간 켜냐면 따지실 줄 알았는데 아니어서 다행이다. 식빵님, 한 가지 건의해도 될까요? 나는 큐이님 안녕하세요. 건이요. 혹시 피드백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다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피드백이 많으면 많을수록 제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니까요. 아, 그럼 오늘 영상 10일 46탄에 10일 41탄으로 바꿔주세요. 에? 10일 46탄에 10일 41탄으로 바꾸라고요? 왜요? 제가 혹시 10일 41탄에 건너뛰기가 안 올렸었나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오늘이 3일절이니까 그 기념으로 집에서 11탄으로 바꾸시라고요. 쓰레쓰면 안 하셔도 돼요. 아, 네. 저도 그렇게 하면 엠미크 좋겠지만 그렇게 되면 집에서 11탄이 두 개가 되어서 죄송합니다. 아, 네. 아, 네. 아, 저 지금 학원 가야 하는데 직보님은 왜 맨날 제가 바쁠 때만 실시간 키시는 거죠? 짜증나게. 아하하, 제가 실시간 켤 때마다 진장님이 바쁘셔서 정말 유감이네요. 죄송합니다. 근데 오늘 3일절이라 빨간 날인데도 학원 가시나요? 아, 맞다. 오늘 빨간 날이라 학원 안 가지? 집사님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박. 아, 네. 애기 받고 다시 실시간에 끼인 집사입니다. 집부야, 나 갑자기 배가 아파서 그러는데 나 대신 한 시간만 우리 집 앞 집부 카페에서 대신 알바 좀 해주라. 대신 시급은 그대를 찾을게. 엥? 언니 어디 아파? 아, 알겠어. 화장실이 급하다 이거지? 근데 대신 시금을 그대로 쓴다는 게 아니라 두 배, 아니 세 배를 쳐준다고 해야 말이 되는 거 아닌가? 아, 알았어. 잘 부탁한다. 다다다다다다. 알겠어. 그럼 딱 한 시간만이다. 아휴, 분명 어제 나랑 뽀뽀 원래 간식 숨겨진거 먹다가 탈난 게 틀림없어. 쯧쯧. 버블티에 버블 빼고 우유 추가해서 한 잔 주세요. 엥? 버블티에 버블 빼고요? 그럼 버블티가 아니고 그냥 티인데요? 거기다가 우유 추가하면 밀크티? 밀크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응? 그런가요? 네, 그럼 밀크티 한 잔이요. 네, 주문 받았습니다. 준비되면 닉네임으로 불러드리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오, 이건 근 재밌는데? 저는 물 주세요. 아, 죄송하지만 손님, 물은 셀프입니다. 응? 저기 물은 셀프가 아니라 워라인데요? 아하하, 손님 여기는 영화관이 아니라 카페인데요. 저기 오렌지 벽에 보이시죠? 물은 셀프입니다. 아니 저는 저 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계산대 옆에 있는 생수 한 병 달라고요. 에? 생수요? 뭐야, 카페에 생수가 팔고 있었잖아. 아하하, 손님 죄송합니다. 여기 생수요. 1,500원입니다. 여기 1,500원이요. 네, 1,500원 받았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잔 드릴까요? 역시 센스 나신 김재포. 에? 아니요, 아이스 말고 뜨거운 아메리카노 한 잔이요. 아, 뜨거운 아메리카노요? 뭐지, 아까는 분명 아 라고 해놓고선 갑자기 브랜드 먹다고? 지금 내가 라이얼이나 여고생이라고 놀리는 건가? 김재포 조금만 참자. 이제 곧 언니가 올 테고 이 알바할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 뜨거운 아메리카노 3,500원이고요 음료는 준비되면 닉네임으로 불러드리겠습니다. 양당말로님 주문하신 밀크티 한 잔 나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그 다음 진상선님 주문하신 뜨거운 아메리카노 한 잔 나왔습니다. 네? 엥, 뭐지? 써방하는 분위기는? 뭐야, 닉네임이 진상선? 아, 아닙니다. 제가 이 진상선님께 진상선님이라고 한 게 아니라 닉네임이 진상선님이라서 진상선님이라고 불러드린 것 뿐입니다.
다음부터 그냥 센스있게 청소님이라고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성대고 이름만, 아, 네. 자, 수업중에 올렸으니 모두 자리에 앉도록 해요. 오늘은 1919년 3월 1일 일본의 식민통치에 항거하고 독립선언서를 발표하여 한국의 독립의사를 세계 망망이 알린 날을 기념하는 날로 지양절, 경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우리나라 5대 국경일 중에 하나입니다. 모두 이미 다 알고 있죠? 예, 선생님, 그럼 국경일은 빨간 날 아닌가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맞아요. 국경일은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시가 엥? 뭐야? 오늘 빨간 날인데 너희들 왜 학교에 나온 거지? 아, 오늘 선생님이 달력에 그렇게 됐다. 엥? 그럼 선생님은 왜 나오신 건데요? 꺄악! 알람이 울리는 바람에 모르고 그냥 학교로 나와버렸네. 모두 그만 집으로 돌아가도록. 따따따따따따닥. 아유, 그래도 늦잠 안 자고 아침에 모르고 일찍 일어나 준비하고 나온 덕에 오늘 하루는 길게 보낼 수 있겠다. 그래, 아침에 시간 없어서 밥도 못 먹고 왔는데 가면서 봉구한테 떡꼬치 먹고 가자고 해야겠다. 따따따따따닥. 자, 잠깐. 에, 선생님 왜 다시 돌아오셨죠? 그래도 오늘 3일절인데 다같이 모인 김에 대한독립 만세는 외치고 헤어져야 할 것 같아서요. 자, 모두 함께 하나 둘 셋! 대한독립 만세! 지뿌야, 우리 떡꼬치 먹고 갈까? 그래? 내가 먼저 말하려고 했는데. 뭐라고? 떡꼬치 먹고 간다고? 나도 떡꼬치 좋아하는데. 뭐야, 또 끼어들잖아. 지민이, 너도 떡꼬치 좋아해? 잘 됐네. 그럼 같이 가자. 여기 집포시장 떡꼬치가 우리 최강 울트라 뿜뿜 최고의 맛이거든. 아, 정말? 기대된다. 아, 너희 생각해서 뭐 하는 거야? 아, 안녕. 이름이. 뭐야, 지금 내 이름을 모르고 있다는 말인가? 내 짝사랑하는 게 틀림없을 텐데. 아, 아니지. 내가 이름을 말한 적이 없으니까 모르는 건 당연하지. 아, 맞다. 너 아직 우리 반 애들 이름 잘 모르지? 얘는 정환이라고 해. 이쁘지? 나중에 걸그룹으로 데뷔하는 게 꿈이래. 아, 그렇구나. 그 꿈 꼭 이루길 바래. 고마워. 혹시 모르니까 내가 사인 미리 해줄... 엥? 그럼 갈까? 그래, 가자. 아, 아리, 너는 떡꼬치 안 좋아하고 떡볶이 좋아하지? 우리 떡꼬치 먹으러 갈 건데. 아리, 너도 같이 가자. 떡꼬치 집에 떡볶이는 안 파나? 착각하기 없으나, 이놈 인기란. 그래, 떡꼬치를 별로 안 좋아하긴 하지만 너희들이 내가 가게를 간들이 원하니 같이 가주지. 아유, 정한이의 공주뿜뿜 시작이다. 얘들아, 너희들 어디가? 나도 오늘 학원 없지? 희찬아, 우리 떡꼬치 먹으러 가는데 너도 갈래? 오, 집보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떡꼬치? 그래, 가자. 오, 그렇군. 집보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바로 떡꼬치였군. 어? 너희들 집에 안 가고 여기 모여서 뭐 하는 거야? 너희들 혹시 버스 기다리고 있니? 나 리무진 기다리고 있는데. 뭐? 리무진? 놀라긴, 우수리는 우리 집포시 최고의 부자거든. 수진이 리무진이다. 그러면 내일이 한번 타볼래? 우와, 좋아. 여러분, 저 수진이 리무진 타고 떡꼬치 먹으러 가야 돼서 이만 섭씨장 가요.